코로나 힐링 라이브 콘서트입니다. 테너 김효정, 메조 소프라노 김순희 씨의 목소리하고 피아니스트 최지은 씨의 연주로 듣습니다. 오 솔레미오. 세 분 자리에 일단 앉으시고요. 예. 자, 아주 멋진 곡과 연주 잘 들었습니다. 최지은 피아니스트는 자리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아, 피아노 앞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네. 예. 네. 자, 그러면 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세 분이 차례 좀 해주세요. 메조 소프라노 김순희 씨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조 소프라노 김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너 김효종입니다. 독일에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최지은입니다. 예. 최지은. 아, 역시 동명이인이 와가지고. 네? 성함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름 따라가요. 예. 저 사탕 좀 건네주세요. 아, 예. 수고들었습니다. 네. 강양구라는 양구란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동명이인. 그, 여러분한테 양구는 저 혼자입니다. 평생. 네. 예. 자, 이 세 분 함께 이렇게 무대를 같이 자주 다니시나요? 어, 지금 사실은 같이 다니는 이렇게 저희는 팀은 아니고요. 네. 각자 개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예. 피아니스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제 알고 있었던 선생님들이시고 예. 제가 이제 김순희 선생님은 수원 문화재단 연주 때 처음으로 뵀었고 그다음에 그 김효종 선생님께서는 이제 제가 유학 같이 했었어요. 근데 마침 그 김종 선생님이 이제 극장에서 지금 시즌이 끝나고 마침 한국에 이제 연주가 있으시다고 하셔서 마침 이게 마침 맞아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예. 나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김효정 테너님께서 네. 어디서 유학을 같이 하셨는데? 아, 저희는 베를린에서 같이 2007년도부터 예. 예, 같이 함께 한 3년 정도 했어요. 예.
브레멘 음악 대세요. 네, 맞습니다. 브레멘 극장. 네. 전속 테너시래요. 독일. 그 왜 우리 동화 있잖아요. 동화, 브레멘 음악대. 네, 거기가 거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가 당연히 거기지 뭐 동화 10개 있어요. 아니 가보진 않아. 가수 이열 씨가 네. 그 브레멘 음악대 아동 뮤지컬 해가지고 전국 순회 공연다 그랬었는데. 아. 그거는 혹시 모르세요? 얘기로는 들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네. 유열 씨가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주 활동 무대가 독일이세요? 예, 독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폴란드, 스위스, 뭐 예, 아, 유럽에서 활동. 그러면 지금 있습니다. 한국에 잠시 방문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갈 예정이신 건가요? 예, 11월 말에 11월에 예정돼 있는 공연을 마치고 이제 예. 돌아갈 예, 예정이 아, 있습니다. 테너 김효정 씨 덕분에 스튜디오가 환해졌습니다. 아, 아이고 예. 김용진 저희 고정으로 출연하시는 김용진 피아니스트인가 보다. 우렁차다, 시원하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 예. 아, 너무 성의 없이 보낸 거 아니에요? 월간 김용진의 김용진 씨. 예. 성북구 성북천에 나와서 스트레칭하고 걷기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심란했는데 정화되는 기분이 든다고 감사합니다 주셨고. 네. 2019년 5월에 유럽여행 갔을 때 버스 안에서 이 노래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 그 섬이 그립네요. 이 시간에 럭셔리한 명품 노래를 듣다니 고맙습니다. 이태리 그 섬 그 여행 가셨나 보죠. 어떤 섬인지 예, 몰라도. 어느 섬이었을까. 예. 최진 아나운서. 예. 오슬레미오가 뭔 말이에요? 오슬레미오. 영어로 하면 my son. 예. 아, 나의 태양. 나의 아들. 여기서 태양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 그죠? 네. 사랑하는 사람. 저기 김순희 소프라노 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 앞에 조금만. 네. 네. 너무 이제 너무 이렇게 뒤에 자세가 네. 저는 따라할 수도 없는 고고하게 이렇게 딱 보랏빛 원피스를 쫙 차려입으시고 다리를 싹 꼬고 이렇게 딱 앉으셨는데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근데 김순희 씨 같은 경우는 예. 그 아나운서인 최지은 아나운서보다 발음이나 목소리 발성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예. 네. 노래 부를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너무나 조근조근 정확한 발음 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네. 좀 놀랐습니다. 양구 기자 따라 나오세요. 김진희 소프라노 덕담하는 건 좋은데 왜 가만히 최장군을 걸고 넘어져요? 여기서 정정하겠습니다. 오 솔레미오에서의 써는 아들이 아니라 태양이랍니다. 태양을 그랬잖아요. 아들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태양이라고.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이거 누가 어떤 분이 이걸 썼죠? 김경림 PD가 써올린 거지? 썼어요. 내가 저기지. 나, 아니 그러면서 나한테 지금 뒤집어씌고 있어. 최지은이 실수한 거라고. 나는 아 저기 싸우지 마시고요. 네네. 아 제가 실수했다. 내가 오늘 방송에 오지 아까 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여보세요. 저 공부 좀 하고 들어와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태리 칸초네인데. 아 다음 노래 뭐 들을까요? 최진아 예? 칸초네가 뭔 말이에요? 칸초네? 네. 그 먹는 거 초콜릿 과자. 여보세요. 미녀를 내게 이태리 미녀. 아, 네. 저 같은 사람? 칸초네. 오늘 뭔가 좀 안 맞아. 휴가 갔다 오더니 감이 많이 떨어졌네. 많이 떨어졌네. 예. 자, 설탕 노래... 하나 먹어요. 일단. 네. 감 떨어졌네. 노래를 들어야겠습니다. 네. 창피해서. 예.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예, 다음 노래는 오페라타 미소의 나라 중에서 Dein ist mein ganzes Herz라는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이라는 테네어의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들으면은 좀 이거는... 익숙한 곡인가요? 한국 분들한테는 조금 덜 익숙할 수 있는데 설대우 교수님은 아마 익숙할 거예요. 예. 이거 독일어로 하시나요? 네, 독일어로 합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아, 또 그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 한번 읽어봐주시면 안 돼요? 바로 듣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예? 지금 뭐라고 내가 읽을게. 공목. 자, Dein ist mein ganzes Herz. 그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김효정 테너 혼자 하실 거예요? 혼자 하시나 보죠. 예. 예, 예. 피아노 연주는 하시고 예, 최지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알석 S석이나 일렬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일렬. 젊은 사람들 예. 말로 요새 몰라요 그런데 몰라요 안 가봐서 네. 근데 너무 좋네요 아니 제 생각으로는 좋아하시는 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 제가 사실 유럽에서 많이 거의 유럽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예. 한국에 좀 알려질 계기가 좀 없었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오페라를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아~ 사실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좀 많이 없었어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예~ 아 이거 제가 좀 건방을 떤다고 하면은 예. 테너 목소리 중에서도 진짜 스윗하면서 유니크한 목소리를 갖고 계세요. 아, 영어로 진짜. 그래서 유럽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지금 예. 김용진 피아니스트께서 음악하시는 분이니까 예. 이런 저 평을 보내주셔서 적당히 기름지고 담백하다. 아. 괜찮아요 이런 평? 예, 아유, 너무 피아니스트가 이런 저 문자를 보냈어요. 야, 예. 적당히 기름지고 적당히 기름지고 담백하다. 네, 네, 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네네. 이런 표현할 수가 없네. 네, 네. 박지성 선수처럼 폐가 몇 개 있으신 듯. 아이고. 발성 발성이 깊은 깊다고 그렇지. 부럽다고 네. 주셨고 네. 볼륨을 최고로 높이고 듣는데 너무 좋다고 열심히 듣다가 잔여 백신을 놓쳤지만 아. 그래도 좋다고 신호. 네. 이것도 최지은 피아니스트 아나운서 말고 네. 저보지 마세요. 최지은 네. 피아니스트 야, 옆에서 이렇게 멀찍이 번발치에서 연주하는 모습 봤는데 악보를 안 보시네. 그냥 마지막에는 저 누구예요? 김효중 테너 얼굴만 보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 타고날 줄 안 틀려요? 아 죄송합니다. 네? 틀리긴 하죠. 아 정말 야, 대단한 연주. 예. 잘 들었고요. 저 최진 편에서도 그러면은 김효정 테너 평가를 좀 한번 해보시면 목소리. 너무 처음에 이제 베를린에서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소위 말해 찜한 테너예요. 아, 찜한 테너예요. 아. 예. 그래서 베를린에 처음 봤는데 너무 좋은 테너가 와서 제가 이렇게 막 저 사람 진짜 잘 되겠구나. 네. 너무 너무 테너로서 네. 너무 좋은 양질의 네. 소리를 갖고 있어서 네, 예, 예.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 구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히 메이테 다이넨 아템 트링켄. 뭐 말을 들으셨네. 당신의 숨결을 마시고 싶소. 네, 맞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오늘 같은 숨결을 어떻게 마셔? 숨을 어떻게 마셔? 코로나 걸려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에는 적당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퇴근하면서 예? 집에 가서 있다가 남편분한테 예. 이 얘기를 해줘. 뭐요? 다이니스트 마인 간제스 허츠
입 냄새 나요. 아, 죄송해요. 귀 한번 모셔놓고 너무 저희가 자, 예. 김순희 씨도 잘 들으셨죠?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조용하셔가지고. 테너 우리 김효정 선생님이랑 밖에 김건우 PD랑 이렇게 오버랩이 되지? 둘이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덩치도 그렇고. 뭐 안 달라, 안 달라. 예. 여기가 훨씬 멋있어. 김순희 씨도 한 저기 많이 웃으시느라고 힘드셨는데 저 어떠셨게 예. 들으셨어요? 너무 귀한 테너를 제가 오늘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아~ 저는 처음 뵙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TBS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된. 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아, 오늘 처음이세요? 아니 며칠 전에 처음 뵙고. 아 이것 때문에. 합을 맞추시느라고. 네. 네. 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TBS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이 코너가 인기가 아주 좋거든요. 예. 네. 아니 보라색 원피스를 입으셨잖아요. 네. 아, 평소에 좋아하세요 보라색을? 왜냐면 일반인들이 쉽게 보라색을 이게 보통 그런 얘기 보라색 좋아하면 약간 그런 아, 얘기도 있긴 한데 약간 공주다 약간 이제 좀 아니 그런 건 예. 전혀 아니고요 네. 사실 블랙을 좋아하고 있는데 네. 오늘 반주자 선생님께서 블랙을 입으셔서 오, 똑같이 나름. 블랙을 입으면 아, 네. 묻히겠다 내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장례식장이다 너가 아. 네, 그래서 예. 나름 배려를 해서 예. 그러셨구나. 아, 네. 그러고 보니까 김효정 테너는 아까 대기실에서 오늘 네. 일찍 오셨거든. 2시 전에 오셨어요. 예. 반팔 티셔츠 차림인데 갑자기 연미복 차림을 입었나? 아, 예. 날씨가 더워가지고 연미복을 예. 입고 올 수가 없어서. 아 그래서 별도로 싸 갖고 오신 네네. 거구나 맞습니다. 의상을. 근데 그거 아셨어요? 김순희 씨가 원래 음악 선생님이셨대요. 아, 예. 어떤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성악을 전공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성악을 처음에 이제 시립합창단도 다녔고 조연출도 다 했다가 아 나는 너무 좀 이런 좀 외향적인 게 나한테 안 맞는다. 아.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그걸 내려놓고 예. 교육대학을 가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 선생님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아, 6년 반 했습니다. 아, 오래 하셨네. 아, 지금은 그만두셨고요. 예, 사표를 내고요. 아. 네, 제가 성악가로서 오페라 가수로 지금 정확하게 활동한 거는 그래도 한 6년 된 것 아. 같아요. 아, 그 안정적인 종편 생활 하시다가 네. 그걸 네, 안 맞습니다. 하시고 네. 요즘에 그 안정적인 이제 최준하는 거. 최준하는 사람 물어봐요. 안정적인 직업을 그만하고 이제 딱 간다고 했을 때 주위 반응은 어땠어요? 다 미쳤다고 그랬고요. 근데 제가 일단은 오페라 가수가 원래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교직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보람되고 뜻깊은 일이었는데 막 방학만 되면 제가 막 레슨을 받으러 다니고 막 뭔가가 그 열정이 막 안에서 막 계속 끌어오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내일 이 젊은 청춘을 이렇게 학교에서 있긴 아깝다. 그래서 예. 과감하게 사표를 냈습니다. 멋있다. 예. 한 청취자께서 집에 도착했는데 주차장 차 안에서 못 내리고 있어요. 빨리 딴 노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 예. 자, 세 번째 곡 어떤 곡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곡인데요. 조르주 비제의 까르멘에 나오는 하바네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그 노래. 예, 그거는 예. 좀 익숙하죠. 예, 이 곡은 아시다시피 남자를 유혹하는 곡이에요. 제가 여기 오늘 지금 세 분 계시고 바깥에 또 몇 분 계시는데 예. 확실하게 유혹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누구?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목소리만 들으실 게 아니라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보이는 보이는 라디오로 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TBS FM. 설대우 네. 교수님 라이브. 왜 이렇게 몸을 딱 오그리고 그러세요? 아 너무 좋았어요. 말없이 웃고만 계세요 오늘. 예. 예. 자 듣겠습니다. 조르주 비제 비제의 하바네라. 이게 다 영어로 써 있어 오늘. 박수. 자 이번에는 김준희 소프라노 혼자. 메조 소프라노. 아 메조 소프라노 혼자 하십니다. 최지은 피아니스트 연주를.
베네치아에는 어디죠? 오페라 극장 여기 예. 앉아 있는 것 같아. 와. 지금 저 김용김 피아니스트가 네. 메조 소프라나 중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목소리입니다. 와. 예. 또 방기택님 오늘 입장료 받아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입장료. 윤세호님은 순이 쌤 완전 멋져요. 그다음에 망원동 막내 아들 눈빛이 장난이 아니네요. 매력적이네요. 이걸 쩔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유튜브로 봐서 행운입니다. 야, 김순희 씨는 진짜 선생님 그만두시기 너무 잘했네요. 네. 이 끼를 어떻게 감당할? 맞아요. 막 이게 교단 앞에 섰는데 애들 앞에다 두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다.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 이 유혹의 이 진짜 실제로 무대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무대에서는 사실 이제 그 연출에 따라 다른데요. 예. 오페라 때는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서 더 할 때도 있고. 관객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눈빛으로 교감하는 거죠. 그렇지. 네. 아까 그래서 유혹하는 그 시선 처리 손짓까지 했는데 저는 이렇게 손을 흔들었는데 설대우 교수님 되게 창피한가 봐. 저는 김순희 씨 노래하실 때 우리 최일구 앵디랑 설대우 교수님이랑 강양국 기자의 성격이 다 드러났어요. 어떻게 하냐면 최일구 앵커는 앵디는 손을 흔들었잖아요. 설대우 교수님은 말없이 웃고만 계시고 강양국 기자의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딴 데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대박입니다. 예, 저르주 비제 예. 오페라 까르멘 중에 이제 하바네라 유혹이라는 거. 까르멘하면 뭐 빠무빠따 그 치명적 매력의 소유자, 그죠? 김순희 메조 소프라노의 성격은 어때요? 저는 사실 평소랑 무대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반전이세요. 그러니까 앉아 계실 때는 막 조곤조곤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하잖아요. 예. 그런데 무대에 딱 서시는 순간 완전히 돌변하셔가지고 180도 달라진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김혜정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너무 유혹 당하셨나요? 어떻게 지금 유혹 당하면 안 되는데. 네. 네. 막 떨고 있어 지금. 말씀을 못 잊고 계셔요. 아니 저보다 더 시선 처리를 못 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디, 네. 어디를 봐야 될지 막. 알겠습니다. 최진 피아니스트 혼자 네. 피아노 앞에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 예, 뭐 워낙에 저는 잘 알고 있는 메조 소프라노니까. 연주하시는데 힘든 건 없었어요? 네, 저는 예. 예. 아,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김순희 씨가 오페라 이순신, 춘향전, 황진이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좀 짧게라도 이렇게 한 소절씩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제가 이제 아까 소프라노와 메조 소프라노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예. 소프라노 거의 주역이고요, 메조 소프라노 거의 조역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춘향이를 한 게 아니라 네. 춘향이의 그 뭐 예를 들어 향단이, 네. 이순신의 그렇죠. 유모 예. 이런 역이라서 저희 저음 파트는 그렇게 큰 아랴가 이렇게 생각나는 아랴가 그래요. 없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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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1분 뒤에 마지막 곡 예. 들어야 돼요. 마지막 곡이 푸시킨 씨의 삶의 그대를 속일지라도 의 곡이고요. 거기에 김효근 선생님이 곡을 붙이셨습니다. 예. 같이 네네. 이제 다 하실 겁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 김용진 청취자 유튜브 1,000명 가자. 지금 962명입니다. 야, 이 1,000명 앞에서 공연하는 코로나 거잖아요. 시대에 네. 비대면으로 1,000명 앞에서 공연하시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주 감동적인 연주와 노래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예, 예.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자, 강양국 기자, 설대호 교수, 최지은 아나운서도 네.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Yeah.
꿈에